홍부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남한산성에 왔어요. 남한산성에 왔는데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짜잔. 이제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산책을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저도 봄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남한산성에 왔는데, 남한산성에 왜 왔냐면은 우선 3월, 4월 달 되면은 이제 개구리나 이제 도롱뇽들이 산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 자, 여기 남한산성 왔으면 약수터에서 물도 한 잔 먹어줘야죠. 야, 상남자니까 어우 졸도 새네 아주 그냥. 아, 진짜 하늘 보세요. 날 진짜 좋죠. 하, 장난 아닙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아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 등산을 해야겠군요. 가. 와, 봄 향기가 되게 좋다. 와, 어르신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말이잖아요. 집에 있지 마시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저기 아저씨 분들은 벌써 노상을 하시네요. 자, 날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산책 좀 한번 하세요. 진짜 좋아요. 우리 유치원 친구들도 산책을 나왔네요. 와, 이제 봄 냄새 진짜 좋다. 와, 이게 영상에 이 향기를 담을 수만 있다면. 좋다, 좋아. 안녕. 안녕, 구루 아저씨예요. 야! 같이 가자. 구루 아저씨야, 구루 아저씨. 구루 아저씨. 네, 깨알 홍보했습니다, 여러분. 좋아. 좋아요. 야, 조심해. 조심해, 뛰면 안 돼. 뭐 언제 남는데요? 와, 봄이 되니까 이런 소리마저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약간 돌담 느낌. 이야. 자,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잡았던 곳, 채집했던 곳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작년에 여기서 많이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많아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와. 자, 여러분, 우선 여기 개구리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알이 있거든요. 제가 손으로 살짝 떠볼게요. 자, 다행히도 다른 무당개구리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우와. 우와, 진짜 많아. 우와, 되게 몽쿨몽쿨한 게 젤리 같아요. 우와. 우와, 이렇게 개구리 알을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직 보면은 동글동글한 거 보니까 이게 아직 수정이 된지 안 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많으니까 수정이 되어 있겠죠? 아직 이게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한 거는 아직 안 보이네요. 다 동글동글해요. 산란한 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수십만 개 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쪽에도 더 많거든요. 근데 개구리들이 아까 어디 많았는데, 제가 개구리를 한 마리 살짝 잡아볼게요. 어디 갔지? 와, 진짜 많다. 근데 아직 도롱뇽 알은 안 보여요. 도롱뇽 알은 다른 쪽에 가서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요. 개구리가 여기 있다. 개구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엊그저껜가 어젠가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여기 성남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약간 흙탕물이네요. 야. 와, 진짜 많다. 자, 개구리가 지금 자세히 보면 개구리가 있는데요, 제가 가까이 가면 엄청 도망가요.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우와, 방금 있었는데 엄청 커요. 근데 이제 개구리들이 산란을 해서 그런지 배가 엄청 홀쭉합니다. 신기한 거 보여줄게. 기다려봐. 네. 아, 와,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문득 봤는데 잠자리 수채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빠지면 안 되니까. 어? 아, 이게 죽은 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아, 죽었나 봐. 아, 이거 잠자리 수채인데 죽었나 봐요, 여러분. 와, 근데 진짜 크다. 구경 온 꼬마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죽었네. 이거 왕잠자리 꼬마 같은데. 와, 아쉽게 죽었네요. 제가 여러분들 개구리 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양서류 개구리나 두꺼비 여러분들 채집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뜬 거예요. 자, 짜잔. 우와, 진짜 많죠. 실제로 보면은 이 알갱이 하나가 약간 쌀톨만 하고요. 와, 진짜 만지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몰콩몰캉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먹는 젤리 같은 느낌, 젤라틴 느낌이 나요. 와, 진짜 볼수록 신기하네요. 이게 개구리 몸 안에서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나중에 부화해서 올챙이가 된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봄이 돼서 와, 진짜 있을까 하고 왔는데 진짜 있네요. 와, 날이 진짜 좋아졌어요. 풀렸어요, 날이. 자, 그러면은 이제 개구리랑 이제 올챙이 확인했으니까 한번 도롱뇽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와, 저기 보시면은 방금 물, 자, 저기 보시면은 개구리가 있는데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있나봐요. 오, 저기 나왔다. 와, 더 가까이 가면은 이 친구들이 도망가니까 여기서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볼수록 신기하네요. 아마 한 2주 정도 뒤쯤에 오면은 여기가 올챙이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올챙이가 됐을 때 와서 한번 먹이를 한번 줘봐야겠다. 오, 저기도 있다. 와, 진짜 이제 개구리 알을 많이 봤으니까 한번 도롱뇽 알을 한번 찾으러 가보죠. 와,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가 좋다. 진짜 맑죠? 날씨가 어제 비가 엄청 내리고 나서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자, 이제 이파리도 다시 났네요. 저는 참고로 겨울보다 봄이랑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바다도 갈 수 있고요, 계곡도 갈 수 있고요, 놀러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굉장히 채집도 하고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푸르른 걸 좋아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땅에 있긴 한 것도 굉장히 이쁘네요. 이런 거 여러분들 채취하다가 타란툴라나 뭐 밀리패드나 전갈 길를 때 쓰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요. 네, 짱이죠? 자, 이렇게 두고요. 와, 이것도 진짜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물소리도 좋네요. 날이 좋으니까 그냥 뭐든지 좋아 보여요. 자, 소리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왔는데요. 역시나 여기에 도롱뇽 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와, 물 빠지면 안 돼.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잔. 자, 살짝 들어볼게요. 와, 야야야, 여기 걸려져 있다. 이거 푼 다음에, 와, 자, 제가 빼보겠습니다. 와, 이 친구들은 조금, 이 친구들은 색깔이 조금, 아니구나, 이 친구들도 지금 보면은 이게 산란한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짜잔. 약간 곱창처럼 생겼으면서도 약간 순대 같은 느낌. 와, 역시나 이제 산란 계절이라 그런지 도롱뇽 알을 산란을 했네요. 크,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기 말고도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올챙이 알은 엄청 많은데 도롱뇽 알은 지금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자, 딴 데도 한번 볼게요. 우와, 우와. 자,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도롱뇽 알이. 자, 오, 빠질 뻔했어. 자, 어디 있을까, 도롱뇽 알이. 자, 저기 있다. 저기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자, 와, 도롱뇽 알은 진짜 보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아직 여기 서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개구리 알은 엄청 많아요. 이게 다 개구리 알입니다. 자, 도롱뇽 알을 찾아봅시다. 이게 작은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웅덩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 많은 생물들이 산란을 합니다.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죠? 짜잔. 알들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 봐서는, 와, 여기 알을 여기다 걸쳐놨구나. 떠내려가지 않게 걸쳐놨어요. 자, 오, 이거 보세요. 자, 탱글탱글한 게 진짜 이쁘죠? 자, 이제 드디어 제가 개구리 알과 도롱뇽 알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오, 저기 되게 많다. 자, 저기에도, 여기 화살표 방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와, 진짜 많다. 근데 제가 이제 도롱뇽 알과 이제 개구리 알을 드디어 보험 신고식을 이렇게 완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뒤에 와서 부화한 올챙이와 우리 도롱뇽 올챙이들을 먹이를 주면서 자세히 한 번 더 나중에 와서 관찰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